I fell in lust to the roar. Shot me dead, I was lost and sad to the voices in my head. Gotta get up again. 아우디 코리아가 다음 달 1일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차 이트론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아우디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에 서두를 여는 해당 모델은 두 개의 강력한 전기 모터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차세대 콰트로 시스템인 전자식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뛰어난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차체 중앙의 자리 잡은 배터리를 통해 보다 스포티한 주행과 정확한 핸들링,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코리아는 다음 달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이트론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돌입한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의 세션으로 나누고 각 세션당 한정된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135kW와 140kW급 전기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각각 탑재하고 차체 승객실 아래 95kWh급 배터리 팩을 장착했다. 최대 출력은 402마력, 최대 토크는 664나노미터를 발휘하며 WLTP 기준 1회 충전으로 최대 242마일, 387km를 달릴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약 100km 도달까지 순간 가속력은 5.7조의 순발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아우디는 150kW 급속 충전기 기준 30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우디 트론에는 저금형 에어 서스펜션, 20인치 알로이 휠, LED 헤드라이트, 아우디 버추얼 콕핏, 360도 디스플레이 및 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아우디 파킹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가 기본 모델에 탑재된다. 한편 지난해 영국 시장에 판매된 이트론의 현지 가격은 기본 모델과 런치 에디션으로 나눠 정부 보조금 3,500파운드, 약 500만원을 제외하고 각각 71,490파운드, 82,240파운드로 책정됐다. 이는 한화로 단순 계산 시 1억 385만원, 1억 1,946만원으로 현지에서 제규어 아이페이스보다는 비싸고 테슬라 모델 X100D, P100D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이다.